요트를 타고 오대양 일주에 성공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바다를 정복한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바다를 정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다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음악을 듣는 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이렇다면 음악 듣는 것도 지겹죠? 연애하는 것도 무슨 뭐 작전, 작업, 공략, 성과, 달성 이런 단어들을 갖다 붙이게 되면 왠지 빡빡한 것 같고 느낌도 많이 훼손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좋아서, 즐거워서, 그냥 끌려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이런 말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아마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자, 전투적인 자세 버리고요.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고 싶어지는 토요일 밤, 푸른 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바람에 노래
자, 오늘 푸른밤 첫 곡은 스윗 소브루의 드라이브였습니다. 스윗 소로우. 자, 오늘은 이 노래 좋을 텐데 여행하면서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나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첫 해외여행을 하던 날 비행기표를 손에 들고 넓디 넓은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그 떨림, 처음 바다를 보던 날, 그림책에서만 보던 파란 바다에서 생각지도 못한 짠냄새를 맡았을 때의 그 두근거림, 처음 비행기를 타던 날의 그 긴장감. 푸른밤 가족들의 여행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여행할 때 이 노래 참 좋을 텐데. 그 노래 된다.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정소영씨. 지난주에 중학교 동창 7명과 안면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펜션도 예약하고 차도 렌트하고 여행 전부터 다들 들떠 있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고 안면도에 도착했는데 뿌연 안개가 섬 가득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그 안개를 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친구들이 다 그랬대요. 저희가 이제 막 25이거든요. 여자인 저는 막 사회를 나가야 하는 나이고 또 남자애들은 복학하고 이제 다시 4학년이 되는 나이죠. 다들 뿌연 안개 속에서 빗방울 흩날리던 그날의 날씨처럼 인생에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답답하기만 한 그런 때인 것 같았어요. 뭐 그래도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과 뭉치니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MP3랑 CD에 꽉꽉 채워와서 서로 자기 걸 듣겠다고 티격태격하면서 아주 서울에서 안면도까지 뮤직 드라이브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았던 노래 두 곡 신청해요. 이승환 씨의 물어본다. 딱 저희한테 와닿는 노래고요. 이 노래를 다 같이 합창하면서 서해대교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밤에 다 같이 술 마실 때 반복 재생해놓고 들었던 곡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그날을 생각하면 단번에 떠오를 것 같은 두 곡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자, 이승환의 물어본다, 그리고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슬쩍 그리다 니 모습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불행하지 않도록 떠늦지 영화처럼 첫눈에 반해본 적 전화기를 붙들고 밤새본 적 세상에 자랑해본 적 쏟아지는 빛 속에서 기다려본 적 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본 적 몰래 지켜본 적 미쳐본 적 다 보면서도 못 본 척 있겠죠 사랑해본 적 기념일 때문에 가난해본 적 잘하고도 미안해 말해본 적 연애 편지로 날 세본 적 가족과의 약속을 밀어본 적 아프지 말라 신께 빌어본 적 증거 피해본 적 잃어본 적 가는 뒷모습 지켜본 적 미친 듯 사랑했는데 왜 정말 난 잘해줬는데 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You got me going crazy 죽도록 사랑했는데 왜 내 몸과 맘을 다 주었는데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빗물에 화장을 지원해본 적 긴 생머리 잘라내본 적 끄는 담배를 쥐어본 적 혹시라도 마주치니까 자리 피해본 적 보내지도 못할 편지 적어본 적 술에 마취돼서 전화 걸어본 적 여보세요 입이 얼어본 적 있겠죠 이별해본 적 사랑했던 만큼 미워해본 적 읽지도 못한 편지 찢어본 적 잊지도 못할 전화번호 지워본 적 기념일을 혼자 챙겨본 적 사진들을 다 불태워본 적 이 세상의 모든 이별 노래가 당신 얘길 거라 생각해본 적 미친 듯 사랑했는데 왜 정말 난 잘해줬는데 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You got me going crazy 죽도록 사랑했는데 왜 내 몸과 맘을 다 주었는데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I love you.
이승환의 물어본다,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조면희씨, 여행을 떠날 때면 꼭 챙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향수와 한 장의 CD입니다. 향수는 여행 떠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향수로 준비해서 여행 떠나는 날 아침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참 동안 그 향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향수를 사용하면 여행 중에 있었던 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새록새록 기억되죠. 오, 괜찮네. 이 향수는 교토. 이 향수는 노코노시마, 규슈의 향기, 규슈의 향기. 이 향수는 하노이, 하롱베이의 향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여행지에 챙겨가는 한 장의 CD 안에도 그곳의 추억을 담아오죠. 교토와 고베, 오사카 여행 중에는 성시경 씨 2집, 넌 감동이었어.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때는 김현성 씨의 5집, 헤븐. 후쿠오카 노코노시마에는 이문세의 7집, 옛사랑을. 이렇게 여행할 때마다 꼭 한 장의 CD만 챙겨가서 여행 내내 듣다 보면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이 건조해질 때 그 판을 들으며, 예를 들어 뭐 넌 감동이었어를 들으며 고베의 고급스러운 차분함을 기억하고, 헤븐을 들으며 하롱베이 선상에서 봤던 여유로움을 기억합니다. 사진이나 글로써 남기는 기록이 아닌 마음속에 남은 향기와 음악으로 여행을 추억하는 건 더 생생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스케줄만큼이나 나와 함께할 향기와 음악을 신중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하셨어요. 야, 향수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죠? 아, 근데 저는 향수를 워낙 잘 안 뿌려서 그런데, 그럼 그곳 냄새에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그죠? 아, 내가 그 냄새를, 그곳의 냄새를 만들어서 가는 거죠. 괜찮네. 근데요, 그 나라만의 냄새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뭐, 향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좀, 향수를 쓰기가 좀, 망설여질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리고 그 향수 냄새가, 향수도 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느낌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걸 딱 향수에 따라서 그 나라 분위기가 되게 좌지우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조면희 씨의 여행 방법이었습니다.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김현성의 헤븐 두 곡 이어드릴게요. 되돌려 보려 해 너를 찾아.
지난 날에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헤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대. 하루가 너무 짧던 I'm not afraid to die.
MBC FM for you. 푸른밤 2부 함께합니다. 이 노래 좋을 텐데 함께하고 있고요. 여행 갈 때 이 노래 좋을 텐데입니다. 여행 갈 때.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서 안민영씨. 졸업을 하자마자 혼자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책 몇 권과 워크맨을 들고 기차에 올랐죠. 떠나기 전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행지 로맨스를 꿈꾸며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행길에 접어드니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기차는 역시나 연인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따라온 꼬마들만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여행지 로맨스를 만들어 볼 만한 사람은 없었죠. 외롭게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없어진 본인의 지팡이를 찾으시며 내 지팡이 하면서 찾아다니시다가 괜히 죄 없는 저를 몇 분 간격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억울하고 더 외로워지던지. 그래서 그 외로운 마음을 워크맨 안에 있는 음악들로 달랬는데요. 그 워크맨 안에 있던 음악은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보이스 투 맨과 마라이어 캐리의 음악이었습니다. 지금은 바쁘단 핑계로 뭐 기차여행 안 가본 지가 꽤 됐지만 그때 들었던 음악을 듣다 보면 분위기 있었던 그리고 조금은 외로웠던 그날의 여행이 생각납니다. 자, 보이스 투 맨의 End of the Road, 마라이어 캐리의 I'll Be There 신청하셨는데요. End of the Road는 원래 부모랑이라는 그 영화 OST 안에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에디 머피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자, 마라이어 캐리 노래는 MTV 언플러그 중에서 골랐겠죠? 자, End of the Road, I'll Be There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night when you just hurt me and just ran out with that other fella. Baby, I knew about it. I just didn't care. You just don't understand how much I love you, do you? I'm here for you. I'm not out to go out there and cheat all night, just like you did, baby, but that's alright. I love you anyway. And I'm still gonna be here for you till my dying day, baby. Right now, I'm just in so much pain, baby, because you just won't come back to me, will you? Just come back to me. Yes, baby, my heart is lonely. My heart hurts, baby. Yes, I feel pain too. Baby, please. You know I'll keep holding.
자, 머라이어 캐리였고요. 경기 광명시 소아 이동에서 김보라씨.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정동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피서 때도 바다를 한번 본 적 없는 저로서는 바다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설레었었어요. 오후 늦게 도착했었는지 조금씩 해는 저물어갔고 우중충한 바다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바다를 보자마자 짐은 모래사장에 내팽개치고 서로 바닷물에 발을 적시겠다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쵸, 이렇게 확 던지고 탁 뛰어들어가는 그런 맛이 있죠. 간간이 모래에서 빛나는 조개 껍데기도 한아름 짐 속에 챙겨넣기도 했어요. 친구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전 조용한 곳을 찾아서 모래사장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어폰을 조용히 귀에 꽂았는데 첫 곡이 넬의 부서진 입가에 머물다 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소리 그리고 마음을 조여오는 김종환 씨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가사 중에 이런 날 안 하죠. 아무 말 말아줘. 첫마디 말보단 기대 쉴 수 있는 어깨를 내게 줘. 라는 부분 들을 때는 저 바다가 정말 기대 쉴 수 있는 어깨처럼 보여서 달려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다로 뛰어들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가면 파도 소리가 그리울 것 같아서 그날의 파도 소리를 녹음했는데요. 가끔 이렇게 녹음된 파도 소리를 듣다 보면 넬 노래가 생각나서 바로 찾아 듣곤 합니다. 자, 그리고 저에게 늘 이 여행의 꿈을 키워주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노래가 아일랜드의 지중해 가고 싶다예요. 두 곡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자, 준비해놨죠. 바다에 가면 참 생각이 커지죠. 우리가 지지고 먹고 사는 걸까 싶고 멀리 수평선 보이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수평선이 약간 동그랗구나. 진짜 정말 우린 미미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바다 갈 때랑요 그 신문에서 우주 쪽 기사 읽을 때 화성에 물이 흐르는 흔적 이런 거 보면 은하계 이런 거 보면 맞아 그 많은 별들이 있는 우리 지구 은하계에 지구라는 별에 코딱지에 한 몇 억만 분의 1만한 서울에 여의도에서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외계에 생명체가 있을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참 궁금하죠? 답은 과학 아니면 종교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자, 김보라님 신청곡 넬의 부서진 입가에 머물다 아일랜드의 지중해 가고 싶다. 지럽고 불안해서 위태로운 모습으로 찢어진 심장을 붙여버려 이런 날 안 해줘
들게
자, 푸른밤 1, 2부 함께 했습니다. 2부 마지막 곡은 김현진님 신청곡 서영은의 겨울바다 듣고 3부에 다시 올게요. 성시경입니다. 자꾸자꾸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대의 하루를 안아주는 푸른 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오늘 사랑을 읽다 시간에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책은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죽기 전에 제자와 함께 쓴 작품인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그 인터뷰한 내용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 중에서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8의 한 남자가 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홀로 치료 과정을 견뎌내면서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얼굴은 외로운 현실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찼다. 작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그에게 질문을 했다. 당신은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친절한 사람이며 또 지금 함께할 사람을 원하는 것 같군요. 근데 왜 아내도 여자친구도 없죠? 그녀의 질문에 그가 대답했다. 나는 여자들을 사랑했고 늘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사랑을 할 때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늘 그들을 실망시켰죠.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관계가 끝나 있었고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이제 겨우 인생의 반을 살았는데 삶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날 것 같군요. 이제야 내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사랑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의 말을 듣고 그녀가 생각지 못한 말을 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항상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만일 당신의 기준이 틀렸고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요. 그냥 거기 있어주는 거.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인생 수업 중에서 사랑을 읽다.
자, 비욘세 노우스의 Wishing on a Star라는 노래였습니다. 정답이죠? 근데 둘 다인 것 같아요. 옆에만 있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어차피 사랑이 일방향이 아니라면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리액션이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쵸? 그냥 지켜봐만 주고 있다 라면 특히 남자들은 좀 더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결해주고 나에게서 뭔가 답이 나오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바라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것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는 건 되게 자신감 없고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자, 하지만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조급한 것보다는 그 presence가 중요한 거겠죠. 옆에 그 있어주는 존재감. 자, 우리 푸른밤 외로운 청취자들 옆에도 항상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커플들 말고요. 커플들은 있는 분을 옆에 잘 지키시고 자, 솔로들은 빨리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읽다 함께 했어요. 이은하씨,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미꽃 선물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한테 받았다는 거 저 불쌍한가요? 아니 왜? 남자한테도 받겠죠. 남자한텐 장미꽃 이런 거 말고 키스 받아라. 자, 9116님 찜질방 와서 운동하는 중인데요. 운동 10분 하고 식혜 마시고 맥반석 계란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네요. 아니 왜 운동을 찜질방에 가서 해? 아, 운동기구가 있구나. 김민아씨, 오늘 영어선생님이랑 영어선생님 남친이랑 그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5만 가지 애교를 다 부리길래 선생님께 남친이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말을 돌리는 거 있죠? 이거 너무 좋아하시더라. 제자 앞에서 오바를 좀 하셨군요. 이선희 씨, 5분만 자고 일어나서 일해야지 해놓고는 2시간 잤습니다. 아, 잠은 이렇게 단 걸까요? 그쵸? 또 이게 잠이 풍족하게 잘 수 있을 땐 별로 안 달아. 뭔가 있었는데 그게 미뤄졌을 때였던 그 달콤함. 그러니까 아마 모든 게 그 무슨 일체유심조 이런 게 거기서 생긴 거겠죠. 그 객관적인 팩트는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사실 어떻게 상황 무시하고 그걸, 그죠? 오진희님, 정말 오랜만에 가족끼리 노래방 갔다 왔습니다. 남동생이 변성기 지나고 노래하는 거 처음 듣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제 동생이지만 홀딱 반했습니다. 진희씨 노래 잘하는 남자 좋아하는구나. 김명선씨, 오늘도 회사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불을 꺼버리신 거 있죠? 어둠을 헤치고 가서 불 켜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가뜩이나 쉬는 날 나온 것도 서러운데. 저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본의 아니게 녹음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제가 스케줄이 많으면 그러니까 생방송 끝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새벽에 MBC에 누가 있을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3시쯤 되면 가끔 이렇게 불을 탁 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준비해놨던 파일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리는 한 두 번 그런 적 있어요. 자, 하여튼
남들 놀 때 일하는 거는 남들 일할 때 놀 수 있다는 거죠. 명선 씨 화이팅. 신선미 씨, 오랜만에 친척 동생들 만났는데 못 본 사이에 훌쩍 커버린 동생들 보고 놀랐습니다. 야, 그 중에 꽃미남 된 녀석도 있어서 급 친해지고 싶었어요. 히힛. 에이, 그 부질없다. 에이, 그 친척인데. 허아름 씨, 저 오늘 20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16시간 30분 잔 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기록을 깼습니다. 친구랑 한 약속도 못 지키고 어떻게 하면 잠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20시간을 자지? 한 번도 안 깨고? 전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더 그래요. 예민해서 그런지 한 6시간을 자도 한 60번 깰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여튼 뭐 잘 잔다는 건 되게 복입니다. 화아름 씨. 자, 이런 거는 소개 안 하는 게 좋은데요. 8522님, 남자친구랑 바닷가 가서 회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왔어요. 부럽죠? 예. 8522님 안녕. 8362님, 다이어트 한다고 토마토만 먹었는데 저녁에 엄마가 김밥 만드시는 바람에 앉은 자리에서 세 줄 먹었습니다. 김밥은 이렇게 손이 갈까요? 토마토가 그렇게 좋대죠? 건강에. 브로콜리, 토마토 참 맛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 음료수 전문점에 가서 먹는 그 토마토 주스 같은 건 설탕이 아주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죠. 자, 7200번님,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 읽으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게 좋네요 하셨어요. 자, 이거 아키버드라고 얘기해요? 자, 아키버드라는 팀인데요. 이름이 참 읽기 어렵네요. 네. 몽상이란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천만 명의 노래, 천 명의 노래. 경기 광명시 광명칠동에서 김예은 씨. 특별한 날에 연인의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천만 명의 노래, 천 명의 노래 골랐습니다. 자, 김건모의 미안해요. 이 노래는 가사가 너무 짠해요. 그대여 지금껏 그 흔한 옷 한 벌 못해주고 어느새 거칠은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던 무심한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미안해요. 읽으면 좀 별로네요. 멜로디랑 같이 들으면 막 마음이 미어 터지는 것 같죠? 그 고왔던 그 얼굴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가슴이 아파요. 왠지 결혼한 사람들이 들으면 거의 이제 너무 좋아할 만한 오래된 연인이던가, 그쵸? 자, 천명의 노래는 왁스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같은 작사가 아닐까 싶은데. 김건모의 미안해요는 김건모 씨가 쓴 거죠, 곡은. 자, 김건모 씨의 미안해요의 답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노래 내용이 닮았어요. 여자가 남자와 사귀는 동안 소소한 일들을 다시 하나씩 꺼내 얘기합니다. 담배 피며 한숨 쉬는 널 보면서 힘들어했던 거. 나 때문에 우는 널 보면서 고마워했던 거. 떠나려고 마음먹으면 자꾸만 네 모습이 밟혔던 거. 그래서 아직도 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다 사랑이니까, 사랑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쭉 너만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듣는 남자 눈물 쏙 뺄 만큼 감동적이에요. 어떻습니까? 하셨어요. 김건모 미안해요는 정말 좋아요. 들을수록. 그리고 이건 김건모 씨만이 또 불러낼 수 있는 그죠? 가짜 작사가 네, 최준영 씨. 최준영 씨 작사는 이렇게 되게 솔직하고 그러니까 막 되게 중의법이라던가 뭐 이렇게 막 뭔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가사 말고 진짜 그냥 미안해요, 보고 싶어요, 속상해요, 뭐 이런 가사를 잘 쓰시죠. 아마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도 여자분들의 공감을 많이 얻어냈는데 이분 작품이 아니었나 기억합니다. 자, 김건모의 미안해요, 왁스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아직도 못다한 그대 사랑해요. 부천시 오정구에서 오정동 사시는 박지혜씨.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마주치는 남자가 있습니다. 항상 깔끔한 모습에 큰 키와 하얗고 작은 얼굴. 괜찮네. 매일 아침 버스를 함께 타면서 야, 저런 남자친구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게 됐고, 저는 그 사람에게 버스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는 마음에 담게 됐죠. 친구들한테 말할 때 호칭이 적당한 게 없으니까, 야 오늘 그 버스맨 또 탔다 이런 거군요.
근데 며칠 전부터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는 살짝 웃어주는 거예요. 오, 어떤 날은 간단한 눈인사까지 하고. 그렇게 버스맨과 매일 아침 마주치다가 제가 이사를 가게 돼서 버스맨을 못 본다는 생각에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밑져야 본전이다, 쪽지로 고백을 해라 하더군요. 친구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서는 밤새 머리를 쥐어짜고 해서 쪽지를 썼고, 이사 가기 전날 버스맨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갔는데 그 남자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 부끄러웠던 전 재빨리 그 사람 자켓 주머니에 쪽지를 넣어놓곤 뒤도돌아보지 않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연락을 기다리는데 저녁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쪽지 주라고 코치했던 제 친구였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야 너 그 버스맨 혹시 오늘 흰 자켓에 청바지 맞아? 어 근데 네가 어떻게 알아? 야 걔네 동생이잖아. 몰라? 어렸을 때 너 맨날 괴롭히던.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 동생과 전 어릴 때 보고 한참을 못 봤는데 그 사이 동생은 24 청년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아이는 버스에서 절 알아보고 눈인사를 한 거였는데, 제가 문제에 쪽지를 준 그날 동생이 친구에게 와서 누나, 지혜 누나가 나 기억 못하나 봐. 나 누나 알아보고 인사했는데 오늘 이런 쪽지를 주네. 어떻게 하지? 얼마나 창피하던지. 자, 앞으로 친구랑 친구 동생 어떻게 보죠, 얼굴? 뭐 어떻게 해? 일단 창피한 건 다 지나갔는데 확인이라도 해봐야죠. 그죠?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아니야 이러지 말고, 야 나 네 동생 좋아 어떻게 이렇게 한번, 동생이 별로라면 야 진짜 이제 창피해서 어떻게 보냐고 걱정하는 거고, 일단은 지금은 답을 봐야죠. 답을. 연상연하 요즘 쉽게 많이 사귀는데, 우리 박재현님이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의 나이가 중요합니까? 자, 브라이언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1년을 겨울에 살아. 내게 힘이 되고 싶다.
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김기조님. 요즘 전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가 스튜디오로 하는데 같이 일해보고 싶어서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며 학원에 다니고 있죠. 아니, 왜 따가운 시선? 뭐든지 배우는 건 좋은 건데, 그죠? 얼마 전 학원 끝나고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앞을 보니 안경을 쓴 청년이 다급한 얼굴로 다가오고 그 뒤에는 사색이 된 아가씨가 그 사람 좀 잡아주세요 외치고 있었죠. 제가 그 남자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에 그 청년을 넘어뜨리려고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한 발 내미자 분명 생각했는데 생존 본능 때문인지 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고 거칠게 저를 밀친 청년은 바빠르게 계단을 나가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청년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잡히긴 했는데 다행이다. 사람들의 저 사람은 도둑이 코앞에 있는데 잡지도 않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 있죠? 아유,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정작 본인들은 가만히 있었으면서 안 한 사람을 비난하는 건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생존 본능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시경이 형이었다면 바로 발을 걸었겠죠? 글쎄, 그건 모르는 일이죠. 예. 불의를 보면 대부분 전 참습니다. 예. 그리고 발라드라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걸 안 좋아해서. 글쎄요, 뭐. 절대절명의 순간에는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는, 자기 몸에 배어있는 자기 습성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확 달려드는 성격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수류탄이에요, 수류탄. 그러면 뛰어들어갖고 그걸 자기 몸으로 막는 사람이 있고, 쭈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그 순간에 머리가 대뇌가 판단을 해서 지켜야겠다. 뛰기보다는 그냥 배워왔던 대로 혹은 내 심성대로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래요. 어떤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비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잡혔잖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의리는 지키면 좋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일 아니면 그냥 발 담그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죠. 괜히 막 귀찮고 싫고 막 짜증나니까.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영웅이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무모함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잘 풀렸을 때 영웅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자, 어떤 사정인지 몰랐으니까 너무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컬린 블런스톤의 Tiger in the Night 그리고 토키야사코의 You Make Me Feel Brand New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푸른밤 세레나데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교안동에서 이다민님 신청곡. 더 클래식의 그녀의 모든 맛, 모든 맛집이랬다. 자, 저 고깃집이나, 이렇게, 횟집 많이 다니면 이런 게 됩니다. 모듬, 네. 그녀의 모든 아침 신청하셨어요. 자, 세상 모든 그녀들의 여유롭고 활기찬 아침을 위한 곡, 더 클래식의 그녀의 모든 아침 신청합니다. 자, 모듬 아침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자, 푸른밤 오늘 마지막 곡 애니악의 I love you로 준비했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마저 잘 쉬시고 내일 다시 놀러 오세요. 잘 자요.